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다. 현직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안기부 차장을 지냈던 이병호 씨가 내정됐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입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1985년 이후 정치권에 몸담아온 이병기 실장은 현 정부 들어 주일대사와 국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병기 실장은 그동안 비서실장 후보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입니다. 후임 국정원장엔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대북정보 전문가로 꼽히는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후임으론 언론인 출신인 김성우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임명됐습니다.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임명됐고 홍보특보엔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당정청, 여야, 야당까지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 그게 특보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개편 의사를 밝힌 지 46일 만인 오늘 비서실장 인선을 끝으로 여권의 진영 개편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